3,176명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건으로 통신 사찰한 인원 숫자입니다. 3,000명을 통신 조회했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눈에 가시인 기자의 딸과 부인, 부인의 친구, 기자의 누이 동생까지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말이 통신 기록이지 주민번호, 주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가 공인인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황당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키를 쓰고 맡아왔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수사에 3,200여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황당한 검찰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좌제로 다스리던 조선시대 역모라도 터졌습니까?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이 삼족을 엮어야 하는 대역죄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조선의 의금부입니까? 조선시대 의금부도 임금욕을 했다고 3,000명을 조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의금부라도 13살 아이의 신상을 털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관원의 관원이 임금의 풍문을 알렸다고 족족 잡아다 족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조선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이 권력기관이랍시고 21세기 시민을 겁박하는 이 시대가 너무나 서글픕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헌법 파괴 기관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은커녕 왕조국가보다도 못한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검찰을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한 검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회는 조선시대 의금부보다 못한 검찰의 횡포를 더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모두 발언 마치고 좀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